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전서 후반부 5장, 6장 요절 중심으로 통달, 암송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5장 부분, 디모데 전서 후서 모두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그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서신이잖아요. 5장 1, 2절에서 모든 것, 남녀노소에 대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부모 형제처럼 대하도록 하라. 연세 높은 남자는 아버지처럼, 어머니는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 가족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족보다 더 본질적인 가족 관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교회의 식구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교회에 정말로 성도들을 그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 복된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한 10절까지에 걸쳐서 이 권사제도, 그 과부, 그 문제. 지금도 모여자분들이 장수를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뭐 군대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많이 빨리 단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들은 그 과부가 되어서 그 장수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교회에서 홀로 된 여인들을 어떻게 모셔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21세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연세 높은 홀로 된 여인들이 늘 밤낮 취하로 열심히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야말로 참된 권사다. 그런 참된 권세들을 특별히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일락을 좋아하는 여인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지금도 보면 시간이 남는 사람들, 무슨 고스톱 또는 연속극 가요 이런 데에 그것을 일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좀 쉬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뭐가 주된 일이고 뭐가 부수적인 일인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떠오르는 게 어떤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뭔가 울면서 기도하면 기도한 게다 이루어지더라. 담임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또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울라고 하시네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응답되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로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도의 용사, 기도빨이라고도 하는가요? 뭐 정말로 주야로 힘써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그런 그 기도의 용사와 같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한번 그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용사 한번 그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그와 같은 그 경지에까지 한번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그 홀로 된그 권사님들을 우선 그 자기 친족들, 가족들이 돌볼 줄 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친족, 가족들이 너무 어려울 때 이제 교회에서 돌보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참그 용의주도하다 할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뭐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아주 뭐 신랄한 표현을 가끔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성격이 날카로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뭐 이렇게 뭐 정신 차리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그동안 담임 목회랄까요? 하면서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통달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 종합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달하면서 전체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자기 가족을 돌보자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런 말씀 관련해 가지고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안복음에 다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영생토록 고전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전토 가족을 버리기까지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수백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전 집안일, 가족, 전토, 재산 이런 걸 초월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전서 5장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에 관한 문제를 이두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막 조금 뭐랄까요? 광신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뭐 처자 뭐를 버리고 막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뭐 했으니까 또 이단 가운데도 뭐 전토도 버리고 그랬으니까 막다 재산 가족 다 팔아서 바치고 포기하고 우리 이단을 섬겨라 뭐 이런 데가 왕왕 있잖아요. 그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그런 문제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가족을 돌보자 친족까지 돌보지 않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선언한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일또 가족을 초월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제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생각을 했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서신을 썼으면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유익할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의 결론적으로 그 우리 성도든 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죄악과 선행의 결과가 밝히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죄악과 선행의 그 모든 결과가 현세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없다. 심지어는 현세에서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죄악은 멀리하고 선행의 열매 가시적으로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선을 행하자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참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참그 정말 중요한 말씀들, 6장 참 좋은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1절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해야 된다. 아멘이죠. 그 반대가 되면 자꾸 변론, 언쟁, 교만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절대로 영적으로 마이너스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교훈, 경건에 관한 메시지, 이런 데 착념, 깊이, 딱 마음이 착념한다. 마음이 꽉 거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돼 있으면 자꾸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변론하고, 막, 언쟁하려는 그런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자기도 망치고,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도 망치게 할수 있다. 그런 경고. 결국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다 교회 지도자죠. 그들은 이런 거늘더 경건히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막 마음속에 구부단처럼 그 다름질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점점 더큰 경건에 나아가는 더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경지에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변론하고 뭐 논쟁, 언쟁 뭐 이런 데 빠지면은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망친다. 뭐 그런 그 경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 문제에 관해서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첫째는 지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유익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뭐 돈벌이 뭐 재물 뭐 여기에 막그 마음을 뺏겨 버리면은 경건이 약해지고 그리고 경건에 큰 유익을 체험할 수 없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러니 족하니 족하니 더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그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재물에 대한 욕심에 흘러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이 약해지고 경건의 유익을 체험하지 못한다. 좀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공수래 공수거다. 이 땅에 올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갈 때도 또 빈손으로 갈 거니 뭘 그렇게 막그 땅에 재물을 막 많이 쌓으려고 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그 구절 말씀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어리석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단계 사기, 요새 뭐그 루나 뭐 테라 뭐 이런 그 블록체인 관련 막 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게 다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이 욕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또 많이 당하고, 사기꾼도 막 판을 치고, 막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흥한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조심할 것은, 누가 투자하면은, 이자를 막 몇십 프로씩 주고 막 얼마, 큰 이익을, 이러면 이건 거의 사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재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여기 초점 맞춰 살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큰그 부요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의 5대 좋아 말씀 무슨 건데 5대 좋아하는 5대 말씀 건데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돌려드리니 곧 후이대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드리라. 아멘이죠. 이런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자꾸 베풀고 주고 그런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아멘이죠. 아, 그참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그 핵심적인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온갖 어리석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진다. 결국은 그래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만하게 근원이다.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정말로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쪽 투자한 게잘될 건가? 근심이 떠오르고, 혹시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다. 아직껏 뭐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고, 하나님 축복에서 이익을 보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또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경건에 힘쓰고, 그럼 경건에 큰 유익,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살고,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천우신조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체험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풍성히 확실하게 체험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경건에 힘쓰고 영적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미혹을 받지 않고 근심에서 떠나게 된다. 그 반대가 되면 막 재물 욕심이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은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괴로운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다. 요새 식으로 스트레스네,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신을 찌른다. 스트레스가 막 여기저기 자신을 찌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전반부에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의 결론이 어떻게 가요?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수 없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오직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꽤 소망을 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의 현세의 부한자들에게 교회에서 명할 일은 교만하면 안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말도록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해라. 그런 그 아주 큰 말씀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정말 첫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족한 줄 알아 지족하는 마음, 경건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면은 재물, 돈 사랑,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것과 입을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나가서 늘 선한 사업 베푸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내리신 놀라운 그 영육간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